자, 반갑습니다. 모든 간에 일단 촬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 5, 6 3개과를 갔는데 앞부분엔 사실 큰 내용들이 없었죠. 근데 문법적으로나 불칙한 내용들이 4, 5, 6 본문에 좀 많아요. 감사합니다. 필기가 뒷부분에 아마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그 빠바를 들어갑니다. 빠바를 들어가요. 아무래도 여러분 선업할 특성상 부교재가 더 포커스가 가겠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빠바가 거기에다 스파가 되어 있지만 그 스파 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다른 형식으로 뭔가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스파를 보시면은 단어 어법의 빈칸이 한 페이퍼로 되어 있는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시험지. 근데 거기에는 해석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만든 건 뭐냐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빈칸을 뚫고 조그만 해석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즉 완전 내용이 빠진 시험지가 있고요. 내용이 들어가서 라인을 좀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잘 쓰면 스파를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 정도 금방 할 텐데 이 두 개의 시험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서로 보고할 수 있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참 나쁘다. 좀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어. 두 개 한꺼번에 볼게요. 절대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알았죠? 성우야 믿는 도끼? 믿는 도끼?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셔야 돼. 가볼게요. Still wouldn't it be even better if he could be successful without ever failing? 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 필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마 이 모델이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신화 지금 쓴 거는 조동사의 무슨 형이야? 오케이.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나와 있고 앞이 과거기 때문에 뒤도 과거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병렬 구조상. 그런데 과거를 못 쓰죠. 무슨 동사가 나왔어? 조가 나왔기 때문에 원형으로 바뀌죠. 자, 우린 이 모양을 무슨 법 뭐라고 부르죠? 어우 잘했어요. 우리 김영순이 과정법 과거의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과거의 과정법인데요. 다른 거 없이 한번 과거 완료도 슬쩍 쓰고 한번 시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뒤가 헤드 PP가 나와야겠죠? 똑같이 앞이 과거 완료니까 얘도 헤드 PP를 써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앞에 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have pp를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우린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 부를게. 윤성아, 사실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요 이름을 보면 그 문장에 무엇을 알 수 있죠? 요 이름을 보시면 이 이름이 곧 그 문장에 뭐가 된다? 하나, 둘, 셋, 시제가 된다. 가정법 과거야? 갑자기 과거 시제가 나오죠. 갑자기 과거 시제가 나오죠. 원래 과거였죠?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갑자기 헤드 PP 과거 완료가 나오죠. 과거 완료가 나오죠? 아, 그 시제 이름 따라가. 그럼 좋아. 윤성아, 가정법 과거는 사실은 언제의 일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외웠죠? 현재 사실. 현재의 이야기라고 그러죠. 현재의 뭐 반대 이렇게 외웠잖아요. 추억대.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과거의 반대다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고필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고필이 버전에서는요. 혹시 기억나세요? 현재 과거가 아니고 바라는 시점이 현재야? 바라고 싶고 가정하는 시점이 과거야? 그거보다 어떻게 쓰면 돼? 한 시제? 더 과거로 가는 거죠. 이 말을 앞이란 표현을 합니다. 한 시제가 앞으로. 내가 지금 일에 대해서 가정하고 싶어. 하나 더 과거로 가봐. 과거 시제.
어제 일에 대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하나도 앞서봐. 과거 완료잖아. 끝이야, 끝. 오케이? 자, 그래서 still wouldn't it be 대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It wouldn't be가 아니라 wouldn't it be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지.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야. Wouldn't it be 이런 식으로 wouldn't it be, wouldn't it be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형 앞에는 쳤죠? If we could be라고 나왔어요. If we could be successful without ever failing 전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요? 3.1절 특강 때 했던 거. 3.1절 모의고사 특강 때 저랑 같이 수업하셨던 분 기억나죠? 3.1절 때 왔던 사람 봐. 왔던 사람 흔들어 봐. 그때 이 질문 나오지 않았어? 우리가 아 리미트로 내가 했잖아요. 뭐 했어? 시간과 노력은 뭐야? 영어로 시험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결과. 결과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야? 이거였어. 여러분 이 문제가요 수능 역사상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빈칸 출연. 지금까지 이 기록 깬 사람이 없어요. 그때 기억나죠? 52명 모였을 때 다 틀렸잖아. 한 명 찍어 맞췄고요. 지금까지도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문제인데 선생님 이걸 가르쳤을 때 죄송해요 다른 얘기해서 빈칸 출연을 할 때 여러분이 해석 라인 바이 라인 해석해서 해석으로 문제 풀려다 보니까 그냥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빈칸 출연은 구조를 잡아야 한다고 그랬죠. 구조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A가 그 다음 문장에 뭐로 나와야 되고 앞에 나온 B가 그 다음 문장에 뭐로 나와야 되는데 연결성이 있는데 이걸 그냥 독립적인 문장으로 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당시 풀었을 때 아 애들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애들은 정반대였어요. 헬이다. 이제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 막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왜 폐지해? 물론 이게 독일 철학서에서 문제를 벗겨온 거예요. 독일 철학 질문이었어요, 원래는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양놈들한테 줘봤을 때 이게 되게 많이 회자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회자됐던 문제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게 한국의 SAT 문제다. 니들 풀어봐. 욕이 장난하게 달리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한 100명이 욕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칭찬하는 정도였어요. 와 재밌다 이러면서요. 그 말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그냥 성공하길 원한단 말이야. 놀부심법. 결과만 이빨에 오길 원하고 노력은 안 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말이야. We may think so.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But in the end, 결과적으로 보면 자, 현관펜 쳐볼게요, 이제. Performing without failure doesn't necessarily produce lasting success. 자, 이게 뭘까요? 이유야, 이유. 실패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이유죠. 잘 보세요. 결국, performing without failure니까 실패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을 doesn't necessarily produce 꼭 필연적으로 영속하는 성공, 즉 오래가는 성공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성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지하고 지속돼야 돼.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여러분? 실패가 필요한 거야. 어느 정도. 그냥 모르면 하는 줄 알아? 그럼 잘 봐요. 앞부분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왔어? 교과서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장 하는 말이 뭐야? 그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영속성이 없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니 주변에도 많아요. 성공 일변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추락하는 사람들 많죠. 뭐가 없어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면역이 있지 않아가지고 작은 실패에 엄청 충격을 먹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대충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하다가 좀 실패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마스 에디슨이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9,900번이냐 99,000번이냐 하여튼 9,999번이죠.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영원한 성공을 거뒀다? 대표적으로 뭐다? 전구를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가보죠. All success with no failure. 또다시 부연 설명하고 다른 말로 할 거예요. 모든 성공인데 실패가 없는 성공이야. All success with no failure often leads to a person to arrogance and carelessness. 형광펜.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앞에 문장과 이 문장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상우야, 다른 것 같아? 같은 것 같아? 의미상 같죠. 근데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 구조가 다르고 문장 구조가 달라. 근데 같은 의미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paraphrasing이라고 그래. 말을 바꿔서 같은 말을 전달하는 거야. 같은 의미를. 어떤 말이 나왔어? 자, 위에는 뭐가 나왔어요? performing without failure죠. 그 위에는 without failing이죠. 지금 뭐로 나왔어? all success with no failure죠. 말을 구조를 바꾸는 거야. 근데 말은 똑같아. 실패하지 않고 하는 성공이야. 자, lead에 동그라미 쳐봐. lead를 잡는 주어, L-E-A-D, lead를 잡는 주어는 누구야? all success라고 하는 단수야. 단수야. 자, 이 모든 성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이끌어, 어떻게 이끌어? arrogance와 carelessness야. 성공만 계속하다고 실패를 하자고 성공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arrogance야. 뭐죠, 여러분? 오만, 교만, 거만이야. 그치? 그 다음, carelessness. 주의가 있어, 부주의해. 부주의함을 이끌게 되는 거야. 그치? 막 질러, 그냥 막. 인생 쉬우니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뉴스 헤드라인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야. 한 20대 중후반이야. 남자 탤런트야. 3년간 70억 벌었대요. 전 7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70억을 벌었대. 이 돈의 가치가 참 그렇고, 동시에, 뭐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3년 안에 7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로또를 연속 몇 번 맞고요. 그쵸? 주식을 그냥 하는 족족청 다 대박을 터뜨리고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동산 하나 잘 뭐 몇 번, 요새는 부동산도 그쵸? 큰일 나잖아요, 요새는요.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데, 그 나이에 20대 중후반에 70억 버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어떤 잠깐의 시련이 오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당장 70억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게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알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As a result, 가로치세요. 그 결과, the always successful person or organization could suddenly encounter disaster.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나 혹은 조직이죠. 회사를 가리키는 거죠. 갑작스럽게 encounter, 뭘 만날 수 있어요? disaster,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encounter라는 말을 두 단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뭐로 바꿀 수 있죠? face. 두 단어. 두 단어. face. 이거 아니겠죠? 두 단어. run into. 우연히 만나는 거죠? 우연히. bump into. bump into. 그리고 이걸 한 단어로 하게 되면 face가 되겠죠. 그렇죠? 직면하고 마주하는 거죠. encounter. 갑자기 이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계획하고 재난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 아니죠. 우연하게 만나는 걸 run into, bump into 하는 거죠. 자, between the 1960s and 1980s. 자,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잘 봐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내가 어떤 한 문장을 문장의 삽입 형식으로 낼 수가 있겠다란다면 어떤 문장을 삽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나오는 문장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뭘까요? 이쯤에서요. 바로 직접적인 사례가 나오는 between 1960 있죠? 요 전 문장입니다. as a result예요. 그 문장 있죠? as a result. 방금 했던 요 진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성공한 사람이 뭐 갑자기 불행을 만날 수도 있어요 라는 요 문장이 뭐 될 수 있다? 문장의 삽입이 일어날 수 있다. 옆에 써놓으세요. 문장 삽입 가능. 문장 삽입 가능. as a result 문장. 방금 했던 그 문장이죠. 왜? 그 다음에 이거의 사례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1960과 80년대에 나사로 가볼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US agency in charge of researching and exploring space. 자, 나사를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모를 만한 사람을 위해서 뒤에 뭐가 나왔어? 커마 동그라미 치고 동격이라고 써봐. 동격. 나사를 설명하는 거야. 미국의 기관인데 in charge of는 우리말로 무슨 말이니?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뭘 책임져? 연구와 탐험인데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걸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기관인 나사예요. 자, 이 다음에 누가 나와? 동사가 나와. completed가 동사예요. 그렇죠? 나사가 주어고요. completed가 동사입니다. 주동사 관계 살피고 있죠? 자, completed one successful mission after another. 여러분, 밑줄 한번 봐. one
after another 밑줄거 봐. One after another. 이거 수거예요. One after another. 이거 수거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NASA, US agency in charge of the researching exploring space. 끊어. Completed 동사. 그 다음 one successful mission after another. One blah blah after another. 연이어서. 연이은. 연속적인. 연속적인 성공적인 미션을 완수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뭘 가르치는 거죠? 실패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실패 없는 성공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말은 우리가 예측이 되죠. 뭐예요? 뭐 만나야 돼 얘네? 실패를 만나야죠. 재앙을 만나야 돼. 디자스트 만나야 되는 거야. With no significant failure. 어떤 중요한 큼지막한 실패 없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리가 나죠. 나중에. 예,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죠. 뭐예요? 혹시 그 우주선 이름 아세요? 시리 시작하지 않아? 콜롬비아? 다 떨어뜨릴 거야, 그냥 다? 디스커버리 떨어뜨리고, 콜롬비아 떨어뜨리고. 콜롬비아. 챌린지오 아니야, 챌린지오? 어? 네. 그렇죠? 여러분 방금 지금 몇 대를 떨어뜨린 줄 아시죠? 그렇죠? 아폴로는 설마 떨어뜨리지 않겠지. 그래도 유명하잖아. 어, 아폴로는요?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올렸어요. 아, 맨드는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미국 스페이스 로켓을 이용을 못하죠. 이용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왠지 아실 거예요 아마. 너무 비싸. 근데 러시아를 주로 활용합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로켓을 활용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 주로 하는데,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큼지막한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궤도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감흥이 없죠. 혹시 여기서 항공우주공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 아마 다 학생부 쪽에서 관리할 때 그거 다 엮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있었을 텐데. 없어요? 다 문과인가 우리요? 문학이야 문학? 생긴 건 문학 수능이 할 거 없는데 지금? 신호? 네. 문학 좋아해요? 아니요. 문학 좋아해요? 어 그래? 가장 감명있게 읽었던 책은? 해리포터? 해리포터 좀 그래. 반지의 저항? 응. 고전을 좋아해요? 고전? 예? 네? 유럽 소설이요? 한국 소설은 싫어해요 혹시? 유럽 소설 중 가장 감명있게 읽었던 책은? 혹시 폭풍의 언덕 좋아해요? 에밀리 브론테? 안 읽었어요? 알겠어요. 읽어보세요. 맞죠? 예. 네.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따분함을 느끼는 여럿이 있어. 아유, 문학적인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것들이야. 아유, 네. 잡스가 되게 여러분 그 별로 안 좋아할 그런 타입이야, 여러분. 잡스가 무슨 말을 해서 인문학을 강조했잖아요. 인문학적 소양. 아, 모르는구나. 책 많이 읽어야 돼. 이과생인 잡스마저도 뭐라고 했어? 자기는 문과생 중심의 어떤 그런 걸 꿈꾼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꿈꾼다고 하는데 뽑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냐면 이과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사람 죽었죠. 그리고 뭐 애플은 예, 그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아쉽겠죠. 잡스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가볼게요. In 1968, it launched Apollo 8. 그렇죠. 눈병으로 유명한 그 아폴로예요. 아폴로 8호를 L-A-U-N-C-H, launch. 뭐죠? 하나, 둘, 셋, 발사. 그렇죠. 원래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발사했어요. 자, 그것은 first, 형광펜이 있어요. 쳐봐. The first manned spacecraft. 자, 여러분. 유인의, 사람에 의해 수송되는 유인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Manned예요, manned. Manned. 최초의 유인 우주항공선입니다. 우주선입니다. To fly around the moon. 달 주변을 돌기로 되어 있는. 영화 많이 나왔죠? In 1969, Apollo 11. 자, 아폴로 11호까지 갑니다. Apollo 11 landed on the moon. 잘 봐요. 8호는 fly around the moon이고요. 달 주변을 구한 거고. 11호는 달에 어떻게 가야 돼? 랜드 착륙이야.
아, 물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폴로 11에 대한 뭐가 많아? 음모론이 되게 많아. 착륙한 게 사실 달이 아니고 아리조나 사막이다. 그 깃발이 막 펄럭이는데 그걸 바람이 어떻게 부냐, 달에. 막 이게 되게 많습니다. 정확한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착륙했다고 하니까. 알았죠? 실제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11 landed on the moon, but NASA astronaut. 자,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읽어요? Neil Armstrong. 그쵸? 우주비행사인 Neil Armstrong이 자, became 또 밑줄 한번 볼게. Became the first person in history to walk on the moon. 형아펜. 자, 최초의 역사상의 인류가 됐다. 모한. 달에 달을 디딘. 즉, 달을 걸어 다닌 최초의 인간이 됐던 거야. 그쵸? 뭐, 사실 뭐. 어쨌든 이건 암기해 놓으세요. 요 문장 became the first person to history in the walk on the moon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분 가볼게요. during의 동그라미 쳐봐. 일단 during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어쩔 수 없이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건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치사. 자, 반면에 while로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의 접속사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 대결 구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During the following year, 다음 몇 년 동안이죠. 다음 년도 동안 NASA successfully sent five other rockets to the moon. 잘 봐요. 앞에 아폴로 11 이후에 끝난 게 아닌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섯 개의 로켓을 더 쏘아 올렸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이은 성공이든 한 번의 실패가 있든 뭔가 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렇지? 자, 대신 other 그리고 rockets의 S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Five other rockets니까 other는 항상 뒤에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rockets의 S가 들어가 있습니다. Even when the oxygen tank in Apollo 13 exploded on its way to the moon in 1970. 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작은 실패가 나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실패로 보이는 게 나왔어요. 산소 탱크야.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explode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폭발했어요. On one's way to에 밑줄 오시고 밑에 뭐라고 했을까? 뭐뭐 가는 길에죠. 어디로 가는 길목에서 1970년 달로 가는 길에 즉 달로 진행을 가고 있는데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산소 탱크가. 그럼 다 죽었을까요? It's an entire crew. 전체 인원이에요. 전체 승무원입니다. Was rescued. 어우, 다행이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Be rescued죠. 구조가 된 겁니다. 구조한 게 아니에요. Rescued 됐어요. 그리고 they, 그 앞에는 entire crew예요. They were able to return home safely. Safel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 홈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또 부사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홈 앞에 어가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건 부사로 쓰였다고 보면 돼. 홈 앞에 명사나 홈 앞에 관사가 있으면 명사로 쓰인 거고요. 홈 앞에 관사가 없으면 부사로 쓰였다 생각하면 돼요. 집으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Safely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ly를 빼시잖아, 여러분들이. 홈 꾸미겠다고. 부사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일단 괄목할 만한 실패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직까지는요. 작은 실패는 있어도요. 그러면 사실 좀 어떤 게 나올 타이밍이야? 그럼 아까 나왔을 거예요. 연이은 성 실패 없이 연이은 성공하게 되면 한 사람의 조직을 어디로 이끌어? 오만과 부주의함이죠. 아직 오만과 교만함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자, this continued serious success made the decision maker at NASA to self-assured and unable to imagine failure. 형광펜. 이거 무조건 남겨세요. 무조건 남기.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그리고 문장 서술형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미치겠다면 옆에다 역시 쓴다. 문장에 삽입이 일어난다고 써놓으세요. 다음 문장에 들어갈 곳은 알맞은 것. 상호야, 집중해야 된다. 자, 이 계속된 continued는 PP라고 써. 동사 아니다, 얘들아. 알았지? 이와 같이 지속적인 일련의 성공들이에요. 이게 NASA의
결정자들, 나사의 책임자들이겠죠. 결정자들로 하여금, 자, 메이드 동그라미 쳐봐. Too self-assured.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 실패를 상상할 수가 없게 됐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데이는 그들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까 원한 단어 있잖아. 에러관트하게 된 거지 뭐. 매일 단 목적어 나왔죠? 목적어가 뭐 나왔어요? Decision makers.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Decision makers들이 목적격 보호가 돼야 될 찰나가 됐죠? 이 사람들이 목적격 보호가 돼야 돼. 그게 뭐가 나왔죠? 목적격 보호가 뭐가 나왔어요? Self-assured가 되고 unable to 블라블라블라죠. 자, 그럼 좋아요. Self-assured, 아유, 이거 지울게요.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self-assured and unable to imagine 나왔어요. 이거를 굳이 말한다면 아까 나왔던 뭐가 되는 거죠? arrogant. 그렇죠. 쓰가 아니라 이제 true가 아니죠. 형용사 형태의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은 arrogant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뭔가 arrogant를 쓸까, arrogant를 쓸까, arrogance를 쓸까 한다면 뭐 고민하지 말고요. arroga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생각할 수 없어. 그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이제? 이제 실패하는 대박사건이 나와야겠죠. 그쵸? 대박사건 나와야 되는데 1986로 가볼게요 이제. In 1986, NASA Planet 2 sent its second space shuttle Challenger into orbit. 자, Planet 2의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Planet 2의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질문 하나 할게. Voyager호 이전에, Voyager호 이전에 왕복선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일치 불일치 문제 좀 문제 되는 거거든요. 있었죠. 왜? 이건 몇 번째니까. 우주 왕복선이라는 개념이 뭐가 났죠?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스페이스 로켓이 아니고 셔틀이죠. 왔다가 돌아와야 되죠. 갔다가 돌아오는 게 셔틀이죠. 그렇죠? 두 번째니까 첫 번째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밑줄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종종 헷갈려서 그냥 써놓는 거예요. 봉투 좀 알려주세요. 공통점. 공통점. 미션 떨어지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 아, 잘했어요. 그 위 뒤로 두 개 정도 더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빨리 말해줘서.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동명사를 취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뭘까? 지금 쓰인 동사들은 전부 다 어지 이야기죠? 전부 다? 그렇죠. 미래를 의미하는 미래성 동사들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투부정사에 무슨 성격이 있어요? 앞으로 뭐뭐 할! 이라고 하는 미래성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sending 하고 미치고는 틀리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to send에 밑줄 걸으면 이게 맞는 거 틀리는 거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동명사 안 돼. 자,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우주왕복선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second이었기 때문에. 자, send 뭐뭐 into orbit이죠. 궤도에 올리다라는 뜻이야. into orbit. 궤도로라는 뜻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현관펜 쳐야 돼 이제. right before the launch예요. 쭉 끄세요 이제. 'Right before the launch' 발사 바로 전에란 말입니다. 발사 바로 전에 engineers expressed concerns about mechanical malfunctions and advised that the launching be postponed. 형광펜 치라고 했죠?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 자, 여러분 사실 먼저는 저한테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웠어요. 이거 필기가 있었을 거야 아마. 아까 1학년에서는요, 1학년에서 뭐가 나왔는지 정말 신기한 건데 이 단어가 원래 잘 안 나와요. 거기는 prefer가 나왔어요. prefer가 대자를 취해서 나오는 거거든. 이 prefer가 제안과 주장의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를 안 했으면 혹은 했으면 하고 권고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죠? advise가 나왔어요. 사실 advise는 어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 자,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자,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취해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 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주장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명령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명령해요. 그렇죠. 뒤에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 말을 이끄는 게 더 매끄럽거든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해야 한다는 말로써 문법적으로는 무슨 성절이라고 그래요? 어우 좋아요. 당위성 절을 이끌거든요. 해야 한다. 당위성 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should를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 들어가고 원형을 쓸 텐데 문제는 이 should가 어떻게 돼요? 생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형밖에 없는 거죠. 이 주요 명제, 주요 명제를 암기하십니다. 현장 암기 들어갈게요. 시간 40초 드릴게. 현장 암기 3명만 시켜볼게요. 네? 그 요구 오른쪽 그 아래에 물어서 있는 거요? 이거? 아니 그거 이거? 네. 잘 썼다. 그렇죠? 알아맞혀봐. 오, 어떻게 알았어? 오빠 꾸준히 다니니까 저의 악필을 다 해독하잖아요. 읽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해독을 합니다. 성수 힘들지 않아? 어?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책을 많이 읽으니까 필기체로 사실 이건 필기체가 아니라 진흙체예요. 예, 진흙체예요. 저만 씁니다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저희 최신형 갤럭시 워치로 한번 예, 타임을 재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친구들 전화번호 가지고 외워봐 한번. 아, 못 찾겠어요. 스타워치를. 자, ready, get set, fire. 10초만 주면 되죠, 이제? 제일 잘생긴 남학생. 난 너희들과 비교 따위를 거부한다. 흔들어 보세요. 누구예요? 어우, 귀가 너무 아파. 어우. 지금쯤 되면 이제 귀가 통증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귀 안 아파요? 귀 안 아파? 머리가 작아서 그래 지금. 어, 좋겠다. 귀가 안 아파서는 머리 아파서 미치겠어요. 귀가. 자, 제일 잘생긴 순서에 해볼까요? 저를 보세요. 어, 좋아. 송화해 보자. 자, 송화 이걸 마치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건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절대 안 끝나나. 자, 제가 틀렸다고 한번 증명해 주세요. 자, 해보세요. 가만히 자, 봤죠? 아니, 진짜 없잖아. 송호야, 다 말해 보세요. 주장. 응? 응. 요거.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 수업 끝내고 싶었는데. 어, 상우야. 어? 이렇게 역적 만들기 너무 쉽죠. 그쵸? 자, 한 명 더 도전하는 사람. 어, 해보자. 칭찬을 해줄게, 잘하면. 해보세요. 주장부터예요. 어? 주장부터예요, 주장. 아니, 처음부터 그냥. 주장. 어, 어. 다시 뭐라고? 아, 뭐? 아구야? 뭐? 아구야, 뭐야? A-R-G-U-E. 발음 뭐야? Argue야. 아구는 먹는 거고요. 찜으로 좋죠. 그리고? Ask. Ask. Demand. Demand. Request. Request. Require. Require. 명령. Order. Order. Command. 나달 알아요, 나달? 네? 아, 미안해요. Command. 제안할게요. 뭘 제안해? 해봐. 어. 제안은 뭐였지? 푹푹 이런 악조건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푹푹 들어올 때도 침착을 주려고 말할 수 있어야죠. 프로? 네? 프로? 프로프. 응. 레? 어. 레? 네. 자, 사기야, 네가 해보자. 저요? 어. 주장. 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요? 아, 아니, 그건 안 되고, 이거 많이. 아니요. 어. 어, recommend. 프로포즈. 어, 그, 다 했던 거잖아, 하나. 오드바이스. 어, 했던 거고. 또. 아, 했어요, 이거.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 있는 거잖아. 해봐요, 또 꺼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소제스트 안 했니, 내가? 네. 아, 미안해. 아, 형. 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너무 의도가 다분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말한 이런 동사들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should 원형을 잘 이끌게 돼 있죠. 당위성을요. 이렇게 당위성을 이끌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쓴 두 개는 지금 쓴 두 개 있죠. 요거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 나오면 무조건 당위성이 아니야. 어, 칭찬해야지. 참 잘했어. 이따 집에 갈 때 도장 한번 찍어줄게. 참 잘했어, 여기다. 어? 내 마음이야. 저희 회사 도장 한번 찍어줄게요. 맞죠? 법인 도장이 있는데 찍어줄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찍혀봤죠? 참 잘했어요. 어, 그 세대 아니야? 무조건 돈 받았니? 이게 어떻게 있어요? 얘네들은 비당위성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당위성 절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해야 한다는 말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건 비당위성 절이 아닌 거죠. 아, 비당위성 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should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should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요 명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that, 주어, should 원형이 아닌 거야. 한번 들어가봐. 어젯밤에 예를 들어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목격자가 왔습니다.
목격자가 주장을 하시는데 그 사고가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겠니?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겠니? 그러면 주장하다의 인시스트를 말했지만 슈드를 써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죠. 자, 영작할 수 있겠어요, 국민님? 되게 무서워. 그만해.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친구 좀 잘 챙겨, 얘. 얘 지금 인생 힘든 거 보이는데, 지금. 자, 영작 한번 해보세요. 목격자는 그 사건이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서수정 중간식으로 생각해봐.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하면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축사할게요. 왜 그래? 왜 그러지? 자. 저 시키면 안 되겠다. 저 경모 지금 눈빛이 막 일거리고 있어요. 저런 애 시키면 안 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 알았어요. 그럼 신우야, 네가 해보자. 네. 왜냐면, 사고, 이거 했던 거 같아, 예전에. 왜 웃어? 목격자가 뭐예요? 자, 목격자가 영어로 뭐죠? 야, 진짜 아무도 없냐? 야, 너 왜 그렇게 봤어, 그러면 나를? 저도 그것만 기억이 안 났어요. 와, 진짜 뭐야, 대 연기파이네, 완전히. 자. 아. 연기하네. 주장했어요. 뭐라고요? 그 사고 있죠?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슈드 있지? 슈드 있네? 슈드 있어! 슈드 있어! Take place on the bus stop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이라고 했구나. 일단 버스탑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 목격자가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법정에 와서 사건은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문학적 감성으로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당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당위성이라고 말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당위성이 아닌 겁니다. 그럼 슈드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사건 사고가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었다라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드가 안 들어가니까 시제와 수를 알맞게 일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야겠어? 그렇죠. 테이크 포인트가 아니라 사건은 이미 하나 앞서 일어났겠죠? 주장하다가 과거고요. 그건 잘했어요. 하나 앞서 거니까 뭐가 돼야 돼? 헤드? 어우, 좋아. 테이큰 플레이스. 이렇게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나올 수 있다라고 봐. 물론 여기서는 당위성절이야, 비당위성절이야? 응? 당연하지. 상우야, 왜 당위성절이지? 야, 여기 이 문장을 봐, 문장. 그거, 저. 자, 해석을 해드릴게. Right before the launch. 발사 바로 직전에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말이죠. express, 표현했어요. concerns about mechanical malfunction. 기계적 결함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어요. 아,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나사 사장님한테? 나왔습니다. 나사 사장님. 제가 나시잖아요. 그쵸? 네. 마음 관계 없어요. 그쵸? 자, 나사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사를?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틀려있는데. 그치? 저도 이거 봤어요. TV,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어. 제가 태어날 때 봤어요. 네? 태어날 때 봤어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빨리 들어가야지.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 봐봐. 그래서 advice get 했어요. that 이하를 권고했다란 말이 되는 거야. 뭔데? launching이 발사가 should be postponed야. 그 무슨 말이죠? postpone은 우리말로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연기 지연이야. delay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어 동사라면 뭘 것 같아? put off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postpone이야. 이게 딜레이고요. 연기 지연돼야 한다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지연시키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다? 아까 여기 썼던 거 뭐였어요? 걔네가 너무 에러건트하죠 지금요. 야 씨 뭐야 이거 뭐 되고 있어? 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뭐라고 하지? 그거 저 보면 게임 강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 진행시켜! 이거잖아요. 그쵸? 네! 무슨 대회? 대회가 아니야. 뭐 배그 대회냐? 아니. 그거 아니야? 아까 저기 뭐 그런 애 있었는데요. 상대가 M4를 들고 쫓아와도 맨주먹으로 잡을 수 있다는 애가 있었어요. 비웃었지? 저기서 그런 친구는 프로게임을 해야 된다. 롤을 하는데 페이커보다 좀 잘할 수 있대요. 아, 그러면 게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갑니다. However 가볼게요. However. 본문 5에 However 나사야. However, NASA managers did not take their warnings. 자, 형광빛 치세요, 이거. Take their warnings seriously. Launch Challenger as planned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형합을 쳐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요 however 문장에서 동사와 동사의 병렬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럼요. Didn't take와, 그치? Take와 그리고 launched가 되는 거겠죠. 심각하게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serious라고 나왔어요. ly가 붙었습니까? 일단 부사로서 누구를 꾸미는 표시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take를 갖다 꽂아놔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형용사로 나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그들의 경고는 뭘 가리키는 거죠? warnings는 앞에 있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mechanical malfunctions를 연결시키세요. mechanical malfunctions를 연결시켜 보세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기능을 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그리고 함수 function이죠. function이 명사로 기능, 동사로 기능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네. mail 말이 아니고요. mail function이 있어요. mail function. 여러분, mail이란 말이 들어가면 사실 어떤 말이 되냐면 안 좋은이란 단어가 돼요. 혹시 이상한 나라의 누구죠? 엘리스. 근데 멜리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단어가 이쁘죠? 그렇죠? 이쁘지만 아니에요. malice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덕이란 말입니다. malice. mal이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인데 안 좋게 되는 거야. 기능을 하긴 하는데 안 좋은 기능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작동이에요. 혹은 오작동하다. 보통 어디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써 있어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멈췄던 거 아시죠? 저도 끔찍했어요, 진짜로. 몇 번 갇혔잖아요. 저도 갇혔고요. 여러분은 웃지만, 조금 아찔합니다. 그리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거 알죠? 문이 열리는데, 표정이 맞아야 되잖아. 제 무릎팍에서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저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과 함께 계속 있었던 거야. 20몇 년 동안. 아, 끔찍하죠. 몇 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고가 됐어요, 새고가. 항상 거기에 뭐라 했어요? 말펑션 써있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기계 회로판에. 여러분한테는 안 보였겠지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계적 결함을 가리키는 뭐다? 워닝스가 되는 것이다. 그치? 얘네 올라올 때 괜찮았냐? 그 참고로 말할게요. 이거 계속 경고 뜨는 거 아시죠? 얘도요. 떠요. 왜냐면 너무 쇄골해서 되게 민감해요. 강풍 불 때 이 바람 조금만 흔들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흘려도요. 저거 멈춰요. 되게 민감하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절대 뻘짓하지 말란 얘기야. 맞지? 애들 많이 타는데 정해봐. 네가 한번 점프해봐. 역적될 수 있어. 가볼게요. 런치 챌린지 as planned도 보여요? as와 planned 사이에 생략된 거 한번 써볼래요? as it was planned가 되겠죠? as it was planned. as planned는요, as it was planned의 약자가 됩니다. 계획대로 그냥 발사해서 진행시켜! 이거죠. 아, 미친놈들이 진짜. 아유, 나사도 정신 못 차리고. Challenger. 자, break apart에 밑줄 거봐. break apart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산산조각나다야. break apart. 산산조각나다. 보통 다른 말로 할 때, 자, 이렇게 써. tear apart. 여러분, tear는 명사로 눈물이고요. 동사로 tear 하면 찢어발기다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죠? break apart은 자동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안 나왔죠. 만약 선생님들이 이 tear를 가지고 쓰게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본문으로 간다면. 본문으로 challenger was torn apart가 됩니다. challenger was torn apart를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밑에, 챌린저 밑에 broke apart를 torn apart 이렇게 써야 돼요. was torn apart. 산산조각이 났어요. 공중분해가 됐어요. was torn apart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73 seconds after it was launched. 자, 그 우주 왕복선이 발사가 된 후 73초 만에. 자, 형과 펼쳐보자 이제. Which resulted in the deaths of its seven crew members. 비추고봐. 질문 하나 하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니? Bump into, run into, encounter, 뭐? 자, 어디 있냐, 야, 그거. 그거 어디 있어? 잡혀 있는데? 디자스터. 이게 어디지? 본문 4냐? 본문 4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encounter a disaster 보여요? 본문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이게 디자스터, 이게 재난이 제거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result in a death of its seven crew members. 일곱 명의 승무원의 죽음을 이끌었다란 말이 되겠죠. Which result in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일단 한번 보세요. 자, 김영준아, result in다 하면 보통 원인 나와요, 결과 나와요? 결과.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영준아, 늦게 온 영준아. 그러면 뒤에 원인 쓰고 싶을 때 뭐 쓰면 돼? 이거죠. 위에는 결과고 얘는 원인이 나와요. 자, 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result in은 보통 뭐로 가죠? 한 단어로 고치면요. cause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본문에서는 cause 말고 뭐도 나왔어요? lead to도 나왔어요. 어디어디를 이끌다. 전부 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bring about이에요. bring up이에요. 이거는 전통의 문제입니다. bring about이 되죠. 이게 초래하다예요. 다 결론을 도출시키는 그런 어휘들이기 때문에 단어질 장난치는 거에 속지 말자고요. 맞죠? 전부 다 무엇을 초래하다, 야기하다야. bring about, lead to, cause.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result in slash, result from slash를 물어보는 거겠지만 아예 다른 어휘 문제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disaster로 본다.
자, 그럼 정해봐. 위치란 단어를 두 개의 말로 한번 나눠보세요. Which result 이 나왔잖아. 이 위치란 말을 뭐로 바꿀 수 있죠? And it이 되겠죠. 그쵸? And it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부주의함은 이 승무원 7명의 죽음으로 이끌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비극이죠. 자, 마지막 6번 본문을 향해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어법적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서 외우신 게 좋다라고 그랬어요. 자, 에디슨과 모리슨과 순자 발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발명을 잘하나 봐요. 에디슨, 모리슨. 근데 왕은 누구야 이거? 자,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지만 양놈들은 왕이래요. 왕. 다 바로 왕이랍니다. All suffered big failure. 잘 봐. 큰 실패를 겪었어요. But they never gave up.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They learned from their mistakes and went on to experience even greater triumphs. 자, 런드에 동그라미 치고 went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또 다른 병렬 구조가 나왔어요. 실패와 실수로부터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went on to 계속해서 경험을 해가는 거죠. 경험을 축적해가는 거고 경험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자, 빅토리란 말이 성공이라면 트라이엄스는 뭐가 된다? 대성공이 되는 거죠. 빅토리란 말이 승리라면 트라이엄스는 대승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승리학원이 영어로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빅토리 에듀케이션이에요. 맨 처음에 트라이엄프를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잘 모를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트라이엄프. 그래서 빅토리아 학원이 맨 처음에 물론 나진우고 학원 이렇게 할 생각도 있었죠. 나진우고 학원. 근데 예,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다 이름 붙인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어디가? 어, 나진우과. 어, 그 새끼 잘 가르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명사가. 너 어디가? 승리가. 거기 잘 가르쳐? 이거랑 어감이 좀 다르죠. 사람 이름 나오면 거의 이제 거의 친구가 아니라 거의 몸종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저 예전에 그 저 여러분 이 교재 있죠? 이 교재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뭐 많이 넣어놨을까? 여기 뭐가 그렇죠. 가끔 제 직보 자리에 제 얼굴 있잖아요. 그때는 이 B4 사이즈로 책도 만들었어요. 일부러 한번 크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들고 다니는 파지법도 알려줬어요. 절대로 꾸기지 말고 이렇게 이러고 다녀라. 이러고 다녀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꼭 그 눈깔 파는 애들이 있어요. 눈깔 파고 목 잘라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걸어놔. 어, 이건 뭐죠 도대체? 땅에 짓밟혀 있는 거는 뭐 이제 저 이제 그런 광고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아우 너무 은사에서 한 몇 번 뿌렸는데 제 얼굴이 짓밟히고 있으니까 이제 모자 쓰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 다음부터 그런 걸 안 해요. 사진 잘 안 박아놓습니다. 찔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예. 저 요새 버스 광고 좀 시작한 건 아시죠? 예. 그건 못 팔걸? 그건 팔 수 없을 거야. 예. 그건 못 파. 그건 소개가 있어서. 그거 다 물어보고 했어. 혹시 애들이 이거 파고 그러면 어떡하죠? 아, 자기 아크릴 글씨가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 벌었는지 아시죠? 매직으로 그 이상한 거 그려놓고. 저 이빨에다가 까만색 칠해놓고. 아, 진짜 왜 그러지, 진짜.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 버스 광고 재계약을 안 했어요. 좀 지난 다음에 하려고. 자, 갑니다. Greater triumph. 대승을 거두는 거야. Like many successful people.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We should view. 자, 형광펜 지금부터 쳐볼게. We should view failure not as opposite of success, but as an indispensable step on the path to the rich success. 이 문장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문장을 보려면요. 구문 두 개가 섞여 있죠. 구문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두 개가.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어요? 나라의 법비. 나라의 법비가 하나 섞여 있고요. 또
슈드야? 슈드 아닌데? 제가 많이 강조 했는데 이거? 강조 했죠? 자, 이 사람아, 혹시 이거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쵸?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뭐 말하는지 알겠다. 그치? A를 B로 여기는 건데. A를 B로 여기는데, 이 A를 B로 여기다 지금 뭐가 나왔어요? Not as. 즉, 여기에 not A, but B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쵸? A가 아니라 B. 아시겠어요? 자, 한번 가보죠. 우리는 view A as B 해야 되는 거야. 실패를, 근데 잘 봐. Not as the opposite success야. 지금도 나라의 법비가 들어가죠. 실패를 view A as B야. A를 B로 보는 건데 실패를 not the opposite of success. 성공의 반대가 아닌, 그치? But as. But as. 자, 항상 기억해. 이렇게 나라의 법비 구문이 나오게 되면 A와 B는 무슨 구조가 일어나야 되죠? 병렬 구조가 일어나서 모양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not as, wasn't as. 또 들어갔죠? 멀었어. 성공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but as로 봐야 돼. 뭔데? indispensable. 밑에 뭐라고 써야 될까? essential. indispensable 밑에다 쓰나? essential. 써드릴게. essential 한 거야. necessary 한 거죠. 필수적이란 말이죠. vital 하다. 필수적인, 꼭 필요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았죠? indispensable 밑에 꼭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다. on the path to the reach success. 성공에 다다르는 길을 향한 꼭 필요한 단계이다. 결국 이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실패를 하지 않고 하는 성공이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건 보통 누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어요? 실패하지 않고 나온 성공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사람은 에러건스 하게 되죠. 그리고 케어리스니스 되죠. 그의 가장 큰 예가 뭐였어요? 너무 끔찍한 예인데 뭔데? 챌린저가 박살났어요. 승무원이 여러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는 뭐로 나왔어요? 레스팅 석세스가 되어야 안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속적인 성공이 일어난다 안 한다? 실패가 없으면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레스팅 석세스가 안 된다는 거. 자, 다음도 가볼게요. After all 가로쳐봐.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서양 문학을 좋아하는 이 선수, 유명한 사람 나왔죠. J.K. 롤링. 그렇죠? 네. 제 아들이 요새 이 해리포터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많이 혼나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리포터 펴놓고 있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해리포터 왜 펴놓죠 갑자기? 엄마의 분노를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열 문제 중에 여덟 개 틀렸는데 수학 문제 부터 갑자기 해리포터 펴놓고 있어요.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없어? 이러면 돼야 안 돼? 왜 말을 못하지? 너희들의 일상이니? 공부할 때 항상 유튜브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유 모르겠어 진짜. 아유 정말. 아이씨. 앞으로 결국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 형아 배쳐봐 이제.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 is to do nothing. 형아 팬. 여비야. 동사가 동그라미, 동사에 동그라미 쳐봐. 누구니? 잘했어. 이슬을 잡는 주어는 failures다. 맞니? 아니죠. 누구예요? The only way. Very good. 자, 실패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일 것 같아?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건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겠죠. 어찌 본다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성공도 못 해.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to do nothing is a sin 이라고 해요. 단어 하나 정의합니다. sin. 범, 죄야, 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sin. 종교적 죄라고 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서양철학에서 바라보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되게 신성한 것을 많이 바라봐요.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능이란 단어도 사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재능이란 단어가 뭐죠? 탤런트잖아요. 그 탤런트도 원래는 사실 종교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어이가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자기의 재능을 섞이는 자.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그래서 요즘 달란트 시장 많이 합니까?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 가보신 분 없어요? 들어갔어? 야, 교회는 안 가지만 드론은 봤다는 게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왜 달란트 주면서 이걸로 학용품 바꿨던 거 기억나? 그치? 5달란트짜리를 뭐 샀어? 뭐 그렇게 했어요. 그 달란트가 재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 볼게요.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 is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실패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써 있죠? 에이, 그것까지 보세요. J.K. Rowling said that suffering many failures in our life eventually enable. 현관 앞에 쳐봐. 현관 쳐봐.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교 선생님이 해리포터를 좋아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해리포터 광팬들이 많거든요. 해리포터 덕후들. 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Suffering many failures in our life.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겪은 것이 결과적으로 현관팬 enable 목적어 투다. enable 목적어 투한 거죠. enable 목적어 투한 거죠. 목적으로 하여금 투 부정사 할 수 있겠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게끔 했다란 말이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자, she remarked, failure taught me things. 잘 보세요. Failure taught me things. 또 나왔어. 미치고 봐. Failure taught me things about myself I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더 가능성 있는 문장을 여러분 방금 보신 겁니다. 더 가능성 있는 문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가정법 문장에서 뭐 나오는지 기억하신 분 있어요? 가정법 문장 뭐 배웠죠? 가정법 뭘 배웠어요? 가정법? 다시 하나, 둘, 셋. 가정법? 과거가 나왔죠, 과거가. 그치? 가정법 과거가 나왔잖아. 지금은 뭐가 나온 거죠? 과거 완료 문장이 나왔죠. 그럼 가정 과거 완료 문장은 예전 일에 관한 거잖아. 그치? 과거에 내가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아, 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 촬영을 해놨어. 제가 편집해서 이따 저거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 봐봐. 알았지? 봐볼게요. 실패란 것은 나에게 things, 여러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줬어요.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한 that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 that이라는 관계사가 앞에 있는 things를 꾸밀 겁니다. that 이하가 things를 꾸밀 거야. 절대 myself를 꾸미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셨냐면 I could have learned,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건데 no other way의 밑줄 형광펜, no other way의 밑줄 형광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뭐뭇이 아닌, 기타 다른 방식으로는 뭐뭇이 아닌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다른 것들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줬다는 얘기야. 무엇이? 실패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로도요. 이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no other way를 지웠다라면, 경모야, 뒤에 친구 좀 보고. 어? 방금은 안 그래도 되게 빠르네. 여러분, no other way가 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나마 요 의미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Taught me things가 나왔고요. About myself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절로 저 things를 꾸며야 되는 거잖아요. That이거 근데 아예 지웠단 말입니다.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일 비슷한 거.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런 비슷한 뜻이 되죠. 내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이상아, 뭔 말인지 알겠니? 좀 써주면 안 될까? 써줬어? 빠르군. 아니면 그냥 암기해도 돼. 자, 참고로 좀 늦게 오신 친구들, 마치가 못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어 다음에 우드나 슈드나 크드나 마잇이 나오고, 잘 봐, 우스꾸마 조동사의 과거형이야. 여기에 원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가정법 무슨 모양이라고 불러? 가정법 과거 모양이라고 부르고요. 우스꾸마 다음에 해버피피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대한 상상, 소원, 희망, 후회죠. 지금 일에 대한 상상, 소원, 희망, 후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일에 대한 상상, 소원, 희망, 후회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맺게 되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정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어떻게? 그렇죠. 한 시제 더 과거라는 일을 말한다. 내가 지금 일에 대한 상상, 소원하고 싶어? 그럼 하나 더 과거 써봐. If I am a bird가 아니라 if I were a bird가 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 새였으면은 if I had been a bird, if I would have been a bird, if I could have been a bird. 오케이? 영재 뭔지 알겠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마지막 정리를 해놓으시죠. 이 문장도 같이 암기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았다. 진짜 마지막 본문에서 뭐 미리 말할게요. 이거 핵심 문장 거의 밑줄 크로스아웃 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어쩔 수 없어요. 문항수가 나오는 거 뭐 저 뒤에는 저 경문학 뒤에 친구들 보고 힘내라고 얘기했죠. 거의 지우지 않았다니까 혼자 이러고 있어요. 자, 역시 형광펜. By risking and confronting. 자, risk는 위험,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confront는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주하다, 즉 face,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face. 자, 실패를 무릅쓰고요. 또 마주하는 거야, 그렇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learning from them, 데미가 키는 거 앞에 있는 failures야. 데미가 키는 거 앞에 있는 failures야. 그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야. 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we could become wiser and stronger, 더 지혜롭고 더 강해질 수 있어 라는 말로써 본 문장을 끝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우, 아이고 아파. 핵심 문장 1, 2, 3, 지난번에 했던 핵심 문장 앞에 1, 2, 3을 나 통과했어요. 손 들어봐. 핵심 문장 1, 2, 3 통과했다고요? 그거 여기 왔던 얘기잖아. 5번 밖에 안 했죠. 아직 그 1번 아직 안 했잖아. 1과는 지난번에 1, 2, 3까지 했잖아, 본문. 그거 뽑아놨어요. 어디 있던데? 오늘 뽑았어요. 새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뽑아야 되는 거잖아. 지난 시간 배웠으니까. 오늘 와서 하는 거니까. 오늘 뽑아야지. 왜 지난번 뽑아, 이거를? 얘네 5과 말하는 건데. 아니, 지난번. 아, 5과 말고 1과. 1과. 1과의 본문 1, 2, 3까지 끝냈다. 있는 사이에 한숨 푹 하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만 집에 갈 수 있어요? 통과한 거 봐야 돼. 네? 통과한 거 봐야 돼. 참고로 말할게요, 여러분. 제시는, 저희 이제 가급적 제시는 지나치게 많이 틀린 게 아니라면, 즉 다섯 개가 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저거 해야 돼요. 깜지를 쓰는 거. 알았죠? 그 시험지 단서 봤죠? 조건에. 그치?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교재로 들어가는데, 부교재는 다시 말할게요. 두 세트밖에 안 돼. 한 세트는 뭐죠? 단어와 어법과 빈칸과 어휘가 섞여 있는 시험제예요. 거의 종합 세트죠.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다른 버전의 빈칸에 뭐가 있어요? 해석 빈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라고 했던 모든 게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4개, 5개 이루어진 문장 중에서 한 6개가 뚫어져 있고 핵심적인 것만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뭘 먼저 봐라? 해석이 있는 걸 먼저 시험 봐라.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합 선물 세트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서 틀린 것이 있다면 저는 그냥 깜지로 다 할 거예요. 30번에서 20번 정도 쓰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거의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번. 20번 됐지? 네. 그럼 30번? 10번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10번에서 외울 수 있는 사람 물고 나와서 봐. 없잖아. 없잖아. 좋아, 10번으로 하자. 10번이면 되겠어? 너는 20번으로 하자. 맞지? 자, 에릭 퀘스천. 자, 항상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고,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스파실로 들어가세요. 시험은 스파실에서 보세요. 그렇죠? 내가 채점을 해봐야겠다, 그냥. 여기 있어. 여러분,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